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X670 비교표입니다. X670하고 X670E 두 가지를 다 모아왔어요. E하고 아닌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 슬롯에 PCIe 5.0을 지원하냐 안 하냐 차이인데요. 사실상 지금 4.0 16랜도 풀로 다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거 지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670이든 X670이든 뭐 굳이 따지지 않고 사시는 게 괜찮습니다. 혹여나 보드를 좀 오랫동안 쓰면서 CPU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보드 가는 게 약간 더 유리하다는 거 언급드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수스 제품군부터 보죠. 아수스 제품군 보면은 제일 저렴한 제품은 프라임P입니다. 이 프라임P 대원에서 파는 게 제일 싼데요. 와이파이 버전하고 아닌 버전인데 차이점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와이파이 제품이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블루투스도 지원하는 겁니다. 위에 거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 하나 차이로 얼마 차이 납니까? 대략적으로 3만 정도는 차이가 나죠. 네, 3만 정도 차이 나니까 굳이 그 기능이 필요 없다면 싼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전원부는 충분히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텐데요. 요 가격대에 전원부는 문제가 없어요. 750X 그리고 750X3D가 지금 AMD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최상위 제품인데요. 이 최상위 제품의 전력 소비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다음 세대에 더 높은 전력 소비량을 가진 CPU가 나오더라도 커버가 될 정도 넉넉한 게 700A급이니까요. 전원부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요 밑에 1000A급 되는 애들은 오버클럭에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간 거고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과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색깔이 노란색이 더 좋고 빨간색이 더 좋은 거 맞는데, 빨간색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일단, 방열판도 이 최하위 제품부터 전부 다 널찍널찍하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더넷 칩셋, 그러니까 랜 칩셋은 리얼텍 랜 칩셋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버그가 적고 속도 저하 이슈도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오디오는 아쉬운 거 썼어요. 리얼텍 옛날에 쓰던 800 시리즈 써가지고 SNR이라고 불리는 소음대 잡음비, 아니지 소음대 잡음비 아니고 신호대 잡음비, 신호대 잡음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잡음이 있는 사운드, 나쁜 음질을 보인다 정도로 생각했네요. 비교적 이 1220이나 4050, 4080이랑 비교했을 때요. 사타 6개, M.2 3개 지원하고요. 방열판 M.2에는 한 개만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QLH를 지원해서 원터치 방식으로 M.2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나사를 굳이 조이지 않더라도 쉽게 장착이 가능해요. 그럼 전체적인 평가, 요 위에 거두 개는 어떨까요? 뭐 싸마에 쓴다 그러면 쓸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추천하기엔 약간 애매한 느낌입니다. 그럼 그 밑에 터프는 녹색으로 칠하고 추천해 놓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요? 터프로 가면은 일단 가격은 2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전원부가 조금 더 강화됐어요. 980A급. 당연히 전원부 온도가 좀더 낮게 나오겠죠. 대형 방열판 쓰는 거는 똑같고요. 이게 보면은 딱 봐도 뭐 빽빽하게 방열판에 붙어있는 느낌 나죠. M.2 장착 부위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커다란 방열판 3개를 지원하면서 이 M.2 장착부 4개 중에 3개는 커버를 합니다. 중앙에 있는 건 칩셋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중앙 부분 바로 위에 거랑 그리고 그 아래 긴 방열판 요두 개가 M.2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M.2 방열판 넉넉하게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QLH를 지원하기 때문에 M.2는 쉽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사타 개수는 두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드디어 싸구려 쓰지 않습니다. 리얼텍 S120을 쓰고 있는데요. 저게 ALC120 기반 칩셋인데, 저 정도쯤 되면은 897보다는 그 신호 대비 잡음비가 한2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은 음질을 제공해줘요. 그런 거 여러모로 옵션을 봤을 때, 솔직히 방열판, 제일 싼거 사도 30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거 두개더 지원을 해준 거예요. 긴거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에 또뭐한 4, 5천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 생각하고, 사운드 한 단계 올린다 한 2만 원 값어치 한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얘는 이제, 그, 프라임 P 대신 약간 더 나은 옵션을 생각하고 살만합니다. 근데다가 E 보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0을 지원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쯤에서 사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그 위에 뭐, 이거는 와이파이만 있는, 그 차이만 나는 보드 거고요. 이제 프라임 프로가 있는데, 프라임 프로는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프라임 플렉스 바뀌는 기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은 코어 플렉스 기능이라고 그 CCD 선호도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능이 터프에는 이제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요 프라임 프로부터 있으니까 그 기능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10만 원 택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프라임 프로는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싶고, 거기 이제 스틱스 ITX 보드가 있는데 어차피 ITX 보드가 몇종 없어요. 아니 사실상 X670에는 얘밖에 지금 국내 출시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ITX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밑에 M.2 방열판에도 팬이 있고, 그리고 옆에 전원부에도 팬이 있기 때문에 온도 시키는데도 문제없고 전원부도 빵빵하기 때문에 ITX 맞추기 참 좋은 제품이 되겠죠. 요 제품 장점이 하이브라는 걸 지원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하이브가 볼륨 컨트롤도 되고 그 플렉스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세이프티 부팅이라든지 아니면 아우라 싱크 끄기 켜기 이런 거쓸수 있는 기능, 아니면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나 QLED, 이제 컴퓨터 안 켜질 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 뭐 그런 거 다양하게 지원하고, PBO도 쉽게 원터치로 쓸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 지원해 주는 게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65만 원. 하여튼 간에 뭐 ITX 어차피 선택 여지 없으니까 요거 제품 한번 갈만한 것 같고, 얘는 사운드 칩이 살짝 낮은데 그래도 대역을 따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운드는 상당히 괜찮은 변속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흠잡을 거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어요. 좀 비싸더라도. 그 밑에는 이제 스틱스 A. 전원 부분도 좀더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보드 좀더 이뻐졌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PCIQ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 QLC라고 볼수 있는데, PCIQ 래치 버튼식으로 쉽게 PCI를, 그러니까 그래픽 슬롯을 열수 있습니다. 이거 손가락 잘안 들어가가지고 좋든 이제 꼭 억지로 눌러서 뭐 공랭 쿨러 사는 거 쓰고 있는데 그 밑에 글카 있으면은 뭐 자로 누르든 드라이브 누르든 손으로 누르든 내 손이 스크래치 나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백플이 스크래치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빨간색 화살표 해놓은 거 있죠? 저 버튼 하나 툭 누르면 쉽게 열리거든요. 요거 하나 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칭찬해줄 만한데 그 기능에 10만 원 태우긴 좀 그렇죠. 그래서 스틱스 A를 추천하긴 좀 어렵습니다. 스틱스 EF도 거의 똑같은 세팅에 검은색에, 그리고 얘는 방열판끼리 이렇게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랑 좌측이랑 거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전원부 조금 강화됐고요. 근데 얘도 이만한 비용 태우긴 좀 그렇죠. 참고로 코어 플렉스 기능 EF부터 다 있습니다. 6 시리즈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그 시리즈랑. 그 위에는 프로아트. 프로아트는 이제 썬볼 4를 지원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빼기 쉬운 PCIe QLC나 아니면은 이 인텔 2.5기가 랜에다가 마벨 10기가 랜 듀얼 랜을 지원해요. 얘는 진짜 뭐다? 작업용으로 쓰기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프로아트. 밑에 B보드 프로아트는 별로였는데 이 X보드 프로아트는 상위 랜 칩셋에, 거기에다가 뭐 기본적 조립 편의성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퀵차지 기능 60W까지, 거기다 썬볼 4 이런 거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성능 외부 기기를 꽂아 쓰거나 혹은 빠른 인터넷 속도, 작업물을 빨리 올리고 내리고 할때 쓰기 위한 괜찮은 보드로 보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70만 원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저 기능을 잘쓸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색칠에는 좋지 않겠어요. 대부분 유저가 10기가 랜하고 이 썬더볼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틱스E인데, 스틱스E는 그냥 스틱스F의 강화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트파이프로 방금판 연결되어 있고, 암호 좀더 빡빡하게 씌워져 있고, 아까 편하게 글카 빼는 그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편의 기능 다 지원합니다. 디버깅 코드, 시머스 클리어 버튼, 그리고 아까 코어 선택하는 코어 플렉스, 뭐 파워 버튼 이런 게다 보드에 붙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끝 가면 좀 과한 느낌이 있죠. 물론 미래 생각해서 저는 이거 뭐 25년 이상까지도 나오는 제품 다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괜찮은 보드 쓸래요 했을 때요 정도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뭐 100만 원까지는 안 가니까, 얘는 70만 원 중반 정도에 살수 있으니까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요 위에 것부터는 사실 일반인들이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고급 제품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크헤, 지니,
지니 보드는 대대적으로 M 보드로 나왔죠. 좀 작은 보드인데, 그런데도 아주 뛰어난 전원 부하, 그리고 충분히 큰 방열판, 화려한 외형, 거기에 아까 디버깅 코드 L1이라든지, 뭐, 코어 플렉스라든지, 기본 기능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버포도 지원하지만 퀵차시는 결국 DIMM 모드라고 M.2를 따로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을 지원을 해줘요. 외부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꽂아서 추가로 M.2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방열판도 큰거 들어가 있어요. 요거 진짜 고급 보드인데, 요거는 M보드 중에 고급 보드 찾는 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해서, 어차피 M보드도 별로 없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ITX랑 M보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얘네 추천 목록 넣어놓은 거예요. 좀 고가긴 하지만 어쨌든 옵션만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좋은 보드입니다. 그 외에 이제 크의 히어로가 있는데, 크의 히어로는 좀 애매한 게, 저는 크의 히어로 갈 바에 크의 익스트림 갈것 같아요. 둘이 가격 차이가 한 20만 정도 나는데, 히어로나 익스트림이나 뭐 전원부가 조금 더 강화돼 있고 뭐 방열판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랜 옵션이 히어로에는 그냥 인텔 랜이고요, 위에 익스 가야 이 10기가 랜 하고 듀얼 랜을 끼워줘요. 뭐 사운드야 비슷하겠지만 이 외형적인 모습이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이러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훨씬 화려하죠, 익스트림이. 특히 익스트림은 저 익스트림이라고 적혀 있는 2인치 저 패널에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는데다가 아머도 좀더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선 꼽는 것도 우리 보통 이렇게 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옆으로 직결되게 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도 가능하고요. 어차피 이 정도 갈 생각했다 그러면 저는 히어로 갈 바에는 그냥 익스 갈것 같긴 합니다. 뭐, 그 외에 편의 장치는 사실 다 비슷합니다. 퀵차지 지원이라든지, 뭐, 플렉스 키나, 아니면 파워 버튼, 코어 플렉스 기능, 뭐, 레이어스 다 비슷한데요. 다 비슷한데, 차이 나는 게몇개 없는데, 그 중에 뭐, OLED 2인치, 아까 익스트림 적혀있는 그 부분에, 그런 거 차이 있고, 5.0 M.2 전용 PCIe 카드 지원해주고, 뭐, 고정 차이 있겠네요. DIMM 모듈 있고. 그래서, 훨씬 나은가? 제품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차피 끝판왕 갈 거면은, 어설프게 안 가고, 이것저것 지원 다 해주는, 익스트림으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둘다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비싼 제품이다. 그래서 아수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부분 유저는 그냥 터프 플러스 사고 끝!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근데 특수한 규격인 ITX가 필요하면은 어차피 다른 수입사는 안 가져오니까 STX, ITX 제품 쓰시거나, 그리고 미니, MATX, 요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 중에 좀 고급 제품 쓰려면 요 지니, 요 정도까지는 좀 비싸더라도 어차피 다른 회사에서 안 파니까 가볼만하다 정도 얘기할게요. 예, 요거 정도 사고서 멈추시면 됩니다. 다만 여유가 좀 있거나 아니면 코어 플렉스 기능이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틱스 F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스틱스 F가 옵션이 애매하니까 그냥 크리에이터 보드 쓰시든지요. 크리에이터 보드 하면은 2만원밖에 채안 나는데 뭐 10기가 램 끼워줘. 맞죠? 똑같이 어차피 코어 플렉스 기능이 있고 썬볼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F보다는 F가 이쁘긴 한데 그냥 프로 아트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추천은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기가바이트 보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제품군은 솔직히 말해서 뭐 부품 지금 세 개밖에 없어요. X가 잠시 들어왔다가 없어진 것 같고, 마스터도 얼마 전에 품절 나긴 했는데 이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놔둬놓고, 실제로 지금 파는 거는 L하고 게임 AX밖에 없습니다. 게임 X, AX 같은 경우에는 깃발은 AX가 붙었는 게다 와이파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붙을 때라도 얼마쯤 되면 와이파이를 지원해 주고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주 제일 싼 프라임보드랑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원부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확실히 강화되어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이거 강화되어 있다고 요뭐 700에서는 못 쓰고 1000에서 쓸수 있는 CPU가 있나 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700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전원부 좀더 좋아졌다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이 라인업에도 이 방열판을 히트파이프로 연결시켜 놔서 어느 부분이든 비슷한 발열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리얼텍 랜을 쓰고 있고, 사운드가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아, 저가형으로 쓰기 좋은 약점이 없는 보드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뭐, M.2 방열판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QLatch, EasyLatch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하실까봐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M.2 EasyLatch는, 마찬가지로, 원터치로 M.2를 고정시킵니다. 나사 필요 없어요. 뒤에 거 딱딱 눌러가지고, M.2 덮고, 이거 탁 올리면은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좀 더, 진화된 방식도 있어요. 오로스 마스터에서는 이게 진화돼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얘는 그냥 M.2 내려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옆으로 탁 밀리면서 이쪽 움직여 딱탁 돌아오고 고정이 돼요. 뗄 때만 이거 톡 치면 원터치로 빠지고 꽂을 때는 오히려 제낄 필요도 없는 노터치 방식입니다. 여튼 마스터는 그렇게 해서 좀 등급을 나눠놨더라고요. 그리고 M.2 말고 또 편의사항 있는 EasyLatch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PCIe 편하게 장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일단 극할 꽂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커다란 대형 공랭 쿨러 있으면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걸 좀 그래도 쉽게 누르라고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PCI 슬롯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글카가 이렇게 장착돼 있으면. 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연장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되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엄지손가락 누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 방식이고 엄하는 마찬가지로 버튼식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뒤로 자동으로 제껴져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분명히 편의사항이 편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하이 라인업도 어느 정도 편의사항을 다 챙겨줬기 때문에 이 정도 급에서 싸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게임 X나 OL을 사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게임 X 살까요? OL을 살까요? 물어보시는 분 종종 있는데 얘네 똑같은 8점인데 싼 게임 X가 맞는 거 아니에요? 성전님 왜 OL을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할까봐 차이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냐면 뭐 M.2 숫자나 편의사항이나 아니면 사운드나 레이나 다 똑같은데요. 방열판도 거의 똑같고 전원부도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차이점은 하나. 6레이어 기판이냐 8레이어 기판이냐 차이입니다.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는 8레이어 기판이라서 아무래도 좀 신호가 강하게 넘어가니까 그게 있죠. 뭐요? 그게 뭔데요? 메모리 오버가 조금 더잘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메모리 환수폭도 조금 더 넓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뭐 지금 보면 만원도 차이 안 나. 8천 차이 뭐 OL 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L 하나 추천하고요. 마스터는 어차피 품절이니까 좋은 제품이라도 못 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터도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는 제품이에요. 이쁘고 편의상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MSI가 보겠습니다. MSI는 지금 국내에 네 제품 팔고 있는데요. 갓나 품절이고 카본 품절이라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건 에이스하고 P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이스도 품절 직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X670P밖에 못 사요. 이 X670P가 기가바이트 게임 X나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사운드가 B급입니다. 다만 편의는 좀 떨어져요. M.2 방열판 보시면은 꼴랑 한개 있어요. 맞죠? 한개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글카 좀 쉽게 뗄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얘를 XL 클립이라고 사실 얘들도 있다고 우길 수 있긴 한데, 엑셀 클립은 어떠냐면,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엑셀 클립은 여기서 요만큼 더 커집니다. 손가락 안 들어가면 똑같아. 이거도 붙여놓고 뭐 이게 쉽게 뗄수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 내가 적어두긴 했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다만, M.2 이지 클립은 얘들도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M.2를 탈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얘네들은 밑에 라인 보드도 8레이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아요. 뭐 플래시 바이오스는 저 위에 다른 보드들도 다 지원하니까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 차이점 보면은 얘가 사운드 좋고 8레이어인 대신 편의 장치나 M.2 방열판 숫자는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얘는 가격이 싼 대신 뭐다? 사운드가 떨어진다. 뭐딴 거는 사실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사운드가 좀 아쉽다. 그건 차이겠네요. 그래서 뭐 저가형 고민하실 때 저는 요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MSI 프로 제품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그냥 돈좀더 주고 토프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서 좀더싼 애들은 분명히 약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사운드라는 약점. 여러분이 터프 플러스나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냐 아니면 XC50P냐 언제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싼거 쓴다 해도 저는 오케이 할 겁니다. 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살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갑자기 급수가 너무 올라간 느낌이에요. 중간에 뭐, 토마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A프로 같은 게 중간 다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카본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가격도 크게 뛰고요. 이 카본이 전원부도 엄청 빵빵한데다가, 보드도 이쁘고, 심지어 이거, 지금 보이면 백풀에 버튼이 3개나 있어요. 스마트 버튼, 시모스 리셋 버튼,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 이렇게 3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보드를 보는 느낌이에요. 뭐 디버그 LED 코드도 보시면 상단에 숫자 뜨는 거 그것도 있고요.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어차피 품질을 여러분 못 삽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격이면은 딴 애들 보드들도 괜찮은 거쓸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좀 애매하네요. 여튼 괜찮은 보드인데 품절이 없지 못 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에이스 볼게요. 에이스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보다도 윗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편이 상한가 뭐 10기가 랜이라든지 엄청난 전원부 거기에다가 와 엔더트론 사타 개수에다가 여기 보면은 별도 덱도 지원해주는 데다가 전원 버튼 멀티키 플래시 바이오스 키 8레이어 LED 디버깅 코드 뭐 엔더트 익스팬더라고 엔더트 추가로 달수 있는 슬롯을 또 줘요. 여기에 펜까지 달려있어가지고 발열도 잘 잡고요. 이건 진짜 옛날 갓나급 되는 수준이에요. 에이스는 옛날 갓나급. 근데 그만큼 가격도 올랐습니다. 100만원이야. 가격이 너무 비싸. 솔직히 100만원 주고 사기엔 좀야 이거 100만원 주고 살 거면은 돈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익스트림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걸 100만원 주고 살 바에는 그래도 익스트림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갓나는 국내 없으니까 어차피 못 사는데, 에이스랑 비교했을 때, 뭐,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없고, 사타 개수 2개 늘어나고, 뭐, 듀얼 랜 쓰게 바뀌고, 히트 파이프 끼워주고, 10레이어로 바뀌고, 램 오브 좀더잘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끼워줘요. 엠비전 대시보드라고, 요게, 애니메이션 효과나 아니면 온도 이런 거 띄워놓을 수 있는 패널이거든요. 그 패널 하나 줘요. 그거 값으로 또 얼만큼 돈을 더 받는 느낌인데 갓나이크 국내 출시가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이거 아마 다시 들어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너무 비싸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살 바에는 저는 익스트림 쓸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에즈락 볼게요. 에즈락도 지금 판매하는 제품 네 제품인데 에즈락이 여기서는 그래도 좀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대원이 판매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대원 말고 다른 수입사가 파는 거 보면 좀 비싸던데. 대원 파는 라이트닝.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전원부 나름 괜찮고 방열판도 뭐이 정도면은 쏘쏘. 완전 대형 아닌데 중대형은 돼. 그러다가 얘네들 보면은 지금 노란색 USB 슬롯이죠. 저게 키보드 마우스 전용. 여러분 연결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되는 고 USB입니다. 근데 사실 체감은 잘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랜스인데 사운드가 좀 아쉽고 뭐 엠.2 방열판 두 개밖에 없고 얘네는 이제 아까 엠.2 쉽게 장착하는 이지 클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큐레치라든지 이런 거 지원 안 하고요. 그리고 PCIe 좀 쉽게 그래픽카드 뺄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안 합니다. 엠.2 방열판 두개 있는 게 편의장치 끝이에요. 그래서 편의장치 쪽에서는 솔직히 좀 아쉽지만 일단 가격은 제일 쌉니다. 그게 만원 차이밖에 안 나서 사실 만원 더 주고 게임 X 간다 뭐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기 때문에 막 그리 칭찬을 못 해주겠는데 뭐 어쨌든 AS 좀 괜찮은 거 쓰고 싶다. 에즈락이 AS 괜찮거든요. 에즈락 유통사는 어디든 AS가 괜찮아요. 에즈락이 빡빡하게 본사에서 그 AS 거부하거나 이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AS 때문에 그냥 싼 값에 라이팅 산다 뭐 이러면 말리진 않을 정도라서 추천 목록에 넣었어요. 근데 사운드 좀 아쉽다, 편의성 좀 아쉽다 생각하시고요. 스틸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운드가 좀 나아졌어요. 이상하게 전원부는 조금 내려간 것 같지만 일단 방열판 크고 이쁘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 홀더를 따로 끼워줍니다.
이거 근데 그래픽카드 스크래치 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저는 잘안 쓰게 되던데 어쨌든 편의상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 할인할 때 사신 분들 괜찮아요. 할인하면 살만하고 정가일 때 대원은 그래도 43만원인데 50만원에 파는 유통사도 있거든요. 50만원에 사기 좀 그렇습니다. 좀 저렴하게 팔때 한번 사볼 만하다 정도로 생각할게요. 추천 목록에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X670 P랑 비교했을 때 AS 좀더 좋고 한 만원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위에 터프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옵션에 AS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 RS 이거는 사면 호구인 것 같고 그냥 넘어갑시다. 사운드가 50만원짜리인데 이 꼴인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리뷰멘트 있어가지고 D&D컴 제품 사면은 어느 정도 뭐 커버는 치겠지만 그래봤자 2, 3만원밖에 안 까져가지고 의미는 없습니다. 위에 타이치가 있는데 타이치는 제가 직접 가지고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초기 바이오스가 조금 불안해서 한동안 묵혀놨었는데 일단 최상위급 전원부 가지고 있고요. 이 전원부 진짜 빵빵해요. 최상위급 전원부에 상당히 이쁜 외형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팬이 기본적으로 상단에 붙어 있어가지고 전원부 온도가 정말 착하게 나와요. 정말 착하게 나와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도 상위 제품 치고는 100만 원까지는 안 하잖아요. 뭐 80만 원 중반 정도라서 그나마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최상위 보드들이랑 비교하면 물론 다른 최상위 보드랑 비교했을 때뭐 10기가 랜 없는 거나 아니면은 저 LED 이쁘게 그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패널 없는 거 그거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뭐 그만큼 싸니까요. 뭐 썬더볼트도 지원하고요.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건도 찾아보면 파는 데 있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역시나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4대 회사의 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X670이나 그냥 X670E는 뭐 하나가 특별하게 낫거나 좋거나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제품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향껏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녹색을 칠해놓은 게 그나마 그 중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인 건 맞아요. 그나마 가성비 좋고. 근데 뭐돈좀 여유 있다고 하시면은 최상위 보드 가서 혹은 중상위 보드 가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보면은 보드들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느낌이 있어요. 전원부도 상향됐고 외형도 상향됐고 편의 장치도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에즈랑만 유독 좀못 따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진짜 이 보드 만져보면은 비싼 보드가 왜 비싼지 느낌이 올 정도로 이전이나 이 전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보드 품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그만큼의 비용이나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는 좀 저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원래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70만원이나 60만원 중반 넘어가는 보드들은 가격 오른 걸 내가 커버를 못 쳐주겠어요. 근데 30만원 후반이나 40만원 초에 제품들, 요 제품들 X570 비교표랑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40만원대 제품이나 30만원 중후반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옵션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애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사운드만 밀리는 경우 있긴 해. 근데 전원부는 확실히 좀 가지고 기능적으로도 특히 요새 그냥 Q 플래시 기능, 바이오스 플래시 기능 다 끼워주니까 좀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져서 고급 보드 사는 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여튼 여러분 구매하시는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3일 뒤쯤에 확인해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편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받아가시고요. 그럼 다음번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